네. 최태민 씨의 아들이자 이 최순실 씨 이복 오빠죠. 최재석 씨인데요. 어제 특검에 출석했는데 주로 이제 소명할 부분이 바로 이 최태민 씨 일가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주로 이제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죠. 뭐 어떤 수사 대상으로서 나왔던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특검 쪽에 연락을 취해 와서 특검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재산 염증이 된 것이냐. 최재석이라는 인물이 뭐 이복 오빠였는데도 불구하고 임선희, 마지막 최태민 씨의 다섯 번째 부인이었던 임선희 씨가 어떻게 보면 최태민 씨가 가장 가까워지면서 실세는 최순실이 결국 자매가 불려받았잖아요. 약간 소외당했던 인물이면서 또 과거에 한때 아버지인 최태민 씨가 얼마만큼이나 돈이 많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 특검은 그때 형성된 재산이 지금까지는 이어졌는지 이런 연결고리 같은 것들 혹시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조사를 했던 거죠. 뭐 선글라스 낀 모습이 예상 범상치 않습니다. 선글라스에 옷깃도 착 올리고 검은색 벤츠 타고 넥타이 보세요. 벤츠 타고 나타났어요? 네, 검은색 벤츠 타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 집안이 뭔가 저런 쪽으로는 한 가닥씩을 다 했던 분들인 거예요. 딱 보면. 금고에 보면 뭐 엄청 많아요. 양도성 예금증서 CD도 들어있고 골드바도 들어있고 1,000억대 땅 문서 뭐 등등이 꽈득 채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돈이 다 나한테 안 오고 다 이복 동생한테 최순실 일가에 다 갔다. 억울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부분에서 재산 찾아주면 내 것도 일부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상치 않게 등장한 이 이복 오빠죠, 최순실 이복 오빠. 그래서 제가 가계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알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부인 임선희 씨의 슬하에 저렇게 작년부터 쭈루루 해서 오녀가 최순실 씨인데, 네 번째 부인의 세 번째 아들이 최재석 씨입니다. 보면요, 저희가 나이를 붙여놨는데, 최재석 씨가 54년생이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의 언니죠. 최순득 씨가 52년생, 최순실 씨 56년생. 가운데에 지금 최재석 씨가 딱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뭐, 고 최태민 씨 사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와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나. 어쨌든 중언인 거죠, 중언. 그 당시에 누가 진짜 부인이고 누가 처고 누가 처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네 번째 부인에다가 다시 다섯째 부인에다가 네 번째 부인 간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부인이라서 아니, 저기 숫자가 그래요. 네 번째 부인으로 나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시 다섯 번째 부인 임선혜 씨를 만난 거죠. 그리고 52년에 최순실이 딱 났습니다. 근데 다시 네 번째 부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54년에 저 남자분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섯째 부인한테 옵니다. 이건 뭔가요? 아, 이거 제가 허위 사실이나 그런 게 아니라 숫자가 그렇잖아요. 나이가 그렇죠. 다섯 번째 부인 자녀 최순도 52년생. 다시 네 번째 부인 자녀 최순도 54년생. 또 다시 다섯 번째 부인 최순실 56년생. 아, 그리고 계속 다섯 그럼 저 번째 때는 최순실 뭐 이제 합리적인 추정을 한다면 결국은 두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저 때도 일부 다치고 우리가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됩니까, 그게? 아니, 그래서 임선희 씨하고 결혼한 건 55년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간에 임선희 씨와의 결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3년 전에 최순득 씨를 먼저 낳았다고 봐야 돼요. 3년 전에. 그런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순득 씨가 그러면 어머니가 임선희 씨가 아닌 것 너무 아닌가? 복잡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여하튼 55년에 결혼한 거는 지금 기록상에 나오니까. 가계도가 너무 근데 저걸 보면요, 최순득 씨도 임선희 씨 자녀가 맞는 것 같아요. 묘지나 이런 거 보고. 최순득, 최순실 그 관계들을 봤을 때. 돌림자도 쓱 쓰는 걸 봤을 때는 뭔가 거기는 임선희 씨가 많고 맞는 것 같고요. 최태민 씨의 복잡 다단한 사생활의 아니, 결과가 저런 복잡한 집안하고 왜 엮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국정농단에 이렇게 되고 됐을까 참 희한합니다, 진짜. 그때 저걸 끊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이 40년 뒤에 이런 큰 사건으로 뭐 근데 저 지금 사실은 저 부분이 또 복잡해진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니까 또더 복잡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최재석이나 또 아들이었던 조윤재 씨 같은 경우가 아들로서 최태민 씨 밑에서 일정 역할을 하다가 결국엔 정권의 실세로서 최태민 씨가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여성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최순실이 사실은 실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석 입장에서는 상속에 있어서 후손으로 밀려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탓인 거예요, 또.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또 꼬인 거고, 최순실은 또 우리가 많이 알았던 정윤혜 씨가 그동안 한동안 역할을 했던 게,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거에는 특히나 남자가 나서야 될 자리가 많았던 거잖아요. 최재석도 조윤재를 다 밀어내고 나니까 내세울 사람이 또 필요했으니까 정윤혜 씨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그 단독으로 포착했던 최태민 씨의 묘지에 최재석 씨의 이름도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묘지를 만든 사람은 원래는 최재석 씨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또. 그러면서 그 조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비서기는 이런 데에는 자기 이름조차 올라가 있지 않고 전부 다 그 임선희 씨 예. 그 소생만 지금 다 올라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 입장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분이 제기하신 의혹 중에 하나가 최태민 씨의 죽음이 타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네. 최태민 씨 죽음 얘기하면서 뭐 사망식을 늦게 했다 네. 뭔가 이런 거 보도 시점도 다 달랐어요. 그렇죠. 네. 보세요. 부친이 보관하던 수천 원대 비자금을 박근혜 씨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뜻이 있다. 뜻이 있어. 저건 뭐냐면 이걸 연결되는 거죠. 그 조순지의 녹취록에 보면 청와대 그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청와대에 있던 돈을 왕창 모아 최태민 씨가 가져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관리를 하면 주인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상속인은 박근혜 당시의 영예니까 네. 돌려주겠다는 뜻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눈치챈 자에 의해서 4월 중순 타살된 것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만약에 저분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타살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짐작은 가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긴 하지만 박영수 특검팀에서 어차피 최태민 씨의 그 재산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본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수사를 해보는 게 어떨지. 아니, 그러나 그 재산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려주려고 했었다는 거 믿으세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네. 그런 식으로 또 재산을 모으지 않죠. 박근혜 대통령을 예, 이용해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최재석 씨가 얘기하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또 원한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는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감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 원한을 그쪽에까지 전이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최재석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다 믿을 건 아니다. 예.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렇게 비밀금고에 1조씩 있고 해외에도 막대한 돈이 있고 어제 저희가 카톡도 공개해드렸습니다만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벤틀리 타고 다니고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뭐 또 재단까지 만들어서 또 돈을 또 얼마를 더 해 먹으려고 했던 것인지 네. 참 까도 끝이 없는 최태민 일가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